군강 무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빠르고 강력한 연주가 주가 되는 메탈 장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메탈에 어울리는 훌륭한 라인업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아이바네즈의 RG 시리즈. RG 시리즈는 아이바네즈를 대표하면서도 아이바네즈 기타 라인업 중 가장 차별화된 시리즈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4년 새롭게 선보인 RG 스탠다드 시리즈를 한전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RG450DXP.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RG470PB 모델입니다. 일단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RG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는 요렇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왜 그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알바네즈 제이 커스텀 처음 샀을 때 이 지판도 알바네즈가 약간 좀 넓어요. 네, 여기가. 그쵸? 그래서 이제 확실히 솔로 플레이하기 편하고 이런 게인을 먹었을 때 제가 이제 건들지 그쵸? 않았는데 이런 플레이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요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알바네즈 기타 같은 거 구매하실 때는 010 쓰지 마시고 009 쓰세요. 그러니까 그 이 기타를 쓰는 이유가 또 그런 거기도 하고 저도 요즘에 좀 고민 많이 하는 게 웬만한 기타 다 009로 다시 내리려고요. 그러니까 기타를 더 오래 치고 싶기도 하고 손에 피로도가 네. 쌓이기 때문에 알바네즈 기타는 거기에서 이 기타리스트한테 손에 피로도를 주는 거에 주지 않는 거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기타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볼게요. 가볼게요.
좋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세계 3대 기타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레스폴, 스트라토캐스터, RG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원래 사실 우리 세대 때 네. 3대 기타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닌데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 레스폴인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335 레스폴 SG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3대 기타 하면은 레스폴, 스트라토캐스터, RG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유서 깊은 깁슨의 레스폴이나 이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에 비해서 이 인지도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로 이 한 시대를 풍미를 했고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는 기타들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 RG를 떠올리는 연주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현PD님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 저희 때 그 3대 기타 브랜드가 네. 팬더 깁슨 알바네즈였어요. 뭐 그건 지금도 그렇고요. 어렸을 네, 네, 때. 네. 아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 네. 지금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물어보면 네. 팬더 깁슨 PRS. 아, 그러니까 네네. 그 입지 자체가 그 알바네즈가 좀 PRS한테 좀 뺏긴 지가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어떤 남자 딱 말해요. 팬더. 어떤 남자 말해요. 깁슨. 그 어떤 남자 갑자기 알바네즈 이래요. 그럼 이제 팬더랑 깁슨 그 사이에 가서 막 두들겨 팬더 막 그런 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거겠죠. 그 근본 기타가 아니고 왜 저기 저걸 하냐 이건데 근데 그만큼 알바네즈 기타가 그냥 어깨를 나란히 그쵸, 하는 위협적이었죠. 브랜드였고 네, 네. 그 영역에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한 연주와 되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화려하고 감각적인 연주 젊은 음악을 하는 거의 상징이었거든요 알바네즈 네. 원래 근데 이제 헤비메탈 씬이 죽고 어떤 락 씬이 어느 순간 그 이제 뉴메탈을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이제 사라져 갈 때 그때 좀 알바네즈가 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알바네즈가 재각성하고 그, 네. 그 자리를 이제 PRS한테 내줬던 건데 왜냐하면 PRS는 락도 됐지만 좀 여러 장르가 좀 커버가 되는 네. 느낌인데 RG 시리즈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약간 락에 특화되어 있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AZ 시리즈가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그리고 젠트라는 장르가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다시 그쵸. 그 왕의 기한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신호탄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누구는 그런 말 합니다. PRS가 언제부터 PRS였냐. 원래 그 알바네즈가 더 형이고 네. 더 저거지 뭐 짱이었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사실 둘 다 뭐 둘 다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뭐 저거도 둘 다 훌륭한 브랜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알바네즈 기타를 연주했을 때 그 예전부터 느꼈던 거는 이 그 확실한 거는 그 솔로 플레이가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될 수 있게 세팅이 잘 돼 있는 이 전통적인 방식이 확실히 젠틀라든가 이런 기타 플레이가 이제 초 하이 테크닉을 요하는 연주자들한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워낙 기타 어떤 이 플로이드 로즈 암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알바네즈는 옛날부터 거기에 많은 것들을 집중했기 때문에 여전히 고퀄리티로 잘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헤드 모양과 네. 이 로고에 별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저한테는 그죠. 최고의 헤드 그죠. 로고였어요.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아예 다른 세상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알바네즈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기타를 잘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알바네즈는 엄청 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퀄리티 체크, 퀄리티 컨트롤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네즈를 만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리즈와 상관없이 이 모든 기타들이 높은 완성도를 자랑을 하고
심지어 사운드뿐만 아니라 마감에 있어서 아이바네즈만큼 하는 브랜드가 있느냐 물었을 때 쉽게 다른 브랜드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임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이 두 대의 스탠다드 RG 스탠다드 시리즈도 모두 높은 퀄리티를 보여줬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RG 시리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매장 방문하셔서 이 모델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